구멍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됐습니다. 2016년 8월 외통위 소속의 윤영석, 윤상현, 정양석 의원의 출장 보고서. 그런데 국회 사무처에 낸 경비 정산 의뢰서엔 갑자기 뉴칼레도니아가 방문국으로 등장합니다. 의원들이 계획에도 없던 곳을 찾은 이유는 뭘까요? 천국에 가장 가까운 섬이라 불리는 뉴칼레도니아는 인적이 드문 남태평양의 휴양지입니다. 처음에 결재가 이제 8월 4일인가 이렇게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의원님들 간의 이 장소 이게 안 맞아가지고 계속 바뀌었어요. 시간상 얼마 못 있다 왔습니다. 그게 비행기표도 안 맞고 근데 네. 그렇게라도 무리하게 간 이유가 네. 거기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이 좀 사나 봐요. 그래서 네. 거기 가서 그분들이 그 이제 그때 테러도 있고 그래서 범인 안전 관련돼서 관광객도 오고 하는데 안전 문제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범인들 이야기를 좀 듣고 그걸 이제 반영하려고 가서 늦게 밤에 거기 도착했다고 들었습니다. 교민들의 필요로 갑작스럽게 방문했다는 건 과연 사실일까요? 2016년도 8월에 그 국회의원분들이 출장으로 뉴칼레도니아를 갔었던 걸 확인을 해서요. 아, 2016년도에 여기 국회의원들이 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. 아, 그래요? 네. 어. 아, 연락을 저 받은 적도 없고, 여기서 뭐 저기, 뭐 여기 정치인들이랑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거, 그런 거 들은 적도 없고 그런데요. 아, 일반 관광회로 왔다 가는 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. 출장 결과도 꼼꼼하게 작성되거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.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할 것인지도 확정짓지 않은 채 떠난 출장. 제출된 보고서는 텅 비어 있습니다. 방문 국가의 출장 일정을 비교해봐도 차별성을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해외 출장비로 국회의원 1인당 평균 1,200만 원이 넘는 돈을 써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뭐 준비해놓은 정도 뭐 바람도 아니죠. 뭐 꽃다발부터 와인부터 해갖고 뭐 아무튼 뭐 하는데 그때 먹을지 말지 모르는 식사 뭐 이런 거 다 준비 예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지 뭐. 국회의원이 오면 대상하니 기대하고 하는데 와서 여기는 워낙 고산이에요. 김무성 같은 그 사람을 왔다가 아팠어요. 그냥 가고 그냥 우리는 다 정치하는 사람들 모두 와서 여기 사진 찍으러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일하러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한 번도 없어요.